저는 광고 PPR 업무를 맡고 있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광고란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앞, 뒤 혹은 뭐 중간에 기업에서 직접 제작을 해온 15초짜리 광고를 이제 앞뒤로 트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내부에서도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PPL이라는 툴이 생긴 거죠. PPL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내에 제품이 들어가고 그 제품의 특장점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광고주들이 매체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출을 시킬 것인가,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가를 저희에게 전달을 주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시그램이라는 음료가 최근에 이제 OPT 랩스타라는 프로그램에 PPL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시그램이라는 음료의 이름이 사실상 이제 너무 이렇게 범용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니즈가 있었거든요.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보다 한글 로고가 나와 있는 쪽을 노출을 시키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삼았던 플랜이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셀럽들의 이제 마시는 거를 통해서 톡 쏘는 그 어떤 탄산수의 맛을 좀 소구시켜 보고 싶은 니즈가 있었거든요. 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경연 직전에 탄산수를 마시게 되면 랩할 때 조금 트림이 나오거나 좀 힘든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물을 채워넣는다던가 시원한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냉장고에도 넣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과 그 제품 혹은 브랜드가 얼마나 더 잘 맞닿아 있고 얼마나 가치감에 있어서 무리가 없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이제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쇼미더머니4에 들어오면서 슈퍼스타는 자기 자신이라는 관객을 위해 창조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버벌진트를 통해서 이제 슈퍼스타라는 그 워딩에 어울리는 그런 비트를 만들고 그 비트를 통해서 버벌진트와 팔로알토가 랩을 했죠. 그걸로 이제 광고 영상을 찍어서 쇼미더머니가 딱 시작할 때 나오는 그 하얀색 배경의 그 영상 두 가지가 완성이 됐고요. 그 비트를 통해서 쇼미더머니 안에서 슈퍼스타라는 주제로 경연을 진행을 했었고 네 명이 참여한 마이존이라는 음원이 출시까지 되게 됩니다. 그것과 맞닿아 있는 비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재반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메인 스폰서는 이 프로그램과 가장 잘 맞고 가장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서 좀 선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메인 스폰서와 그 서브 스폰서에 제공하는 그 밸류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많이 크게 납니다. 메인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얘네가 완전히 가져간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주들의 중간중간 들어오는 그런 요청사항들도 저희가 이제 서브 스폰서들을 비해가지고 좀 많이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의 경우 이제 지향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서로가 장기간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좀 메인 스폰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피디로 그리고 영화판의 감독으로 입봉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나는 PPL을 진짜 멋들어지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드는 이제 PPL에 대한 반감? 요즘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간접 광고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참 문매를 맞는데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를 막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담당자들이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의 질이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협의가
많은 협의와 많은 싸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한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이 지켜 나갈 수 있을 때까지의 협찬금이 저에게 있어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돈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